1917년 일제히에 강제 폐쇄된 대견사가 97년 만에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중창 계산대제가 열리는 대견사의 모습 미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빚을 싼 자락, 절터만 남아있던 봉우리의 97년 만에 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대웅전이 자리 잡았고 그 옆으로 산신각, 요사채 등의 건물이 복원됐습니다. 대견사는 1200여 년전 신라 흥덕왕 때 창건돼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 집필을 위해 자료를 모으고 구상한 사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의해 전소됐다 다시 세워졌고 지난 1917년 대마도의 기세를 꺾는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또다시 부서졌습니다. 다시 한번더 우리 국민들에게 강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불자들에게는 신앙의 기치고, 대구 경북 도민들에게는 마음의 안식처로서 이 대견사에서 일제에 의해 두 차례나 아픈 역사를 겪고도 다시 세워진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3.1절인 오늘 중창 계산대제가 열립니다. 또 잃었던 문화유산을 복원해 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석가모니 진신사리가 보관될 예정입니다. 빚을 산 창고 군락지가 30여 만 평이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108km 둘레길을 만들고 또 천연기념물 제435호 암계류가 산재해 있습니다. 달성군은 이번에 복원된 대견사가 참꽃 군락지 등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갓바위에 버금가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